안녕하세요. 우리나라의 사찰을 여행하고 있는 이슈 창고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에 위치한 용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용문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의 말사로 서기 931년 신덕왕 2년에 대경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일설에는 경순왕이 친히 행차하여 창사하였다고도 전해집니다. 일주문을 지나 오르막길을 한참 걸어 올라가다 보면 사천왕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천왕문의 내부에는 사천왕상이 좌우로 서 있습니다. 사천왕문을 지나면 용문사에서 가장 유명한 천연기념물 제30호 은행나무가 서 있습니다. 수령이 1100살 이상으로 추정되며 높이 42m, 미둥 둘레가 14m입니다. 신라 경순왕의 세자였던 마에태자가 나라 잃은 슬픔에 심었다는 이야기와 땅에 꽂은 의상대사의 지팡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11월 말에 은행나무는 이미 잎이 떨어져 가지만 남아있었습니다. 은행나무를 지나면 오른편 언덕에 범종루가 있으며 내부에 1938년 주종장 김치훈이 제작한 범종이 있습니다. 범종루의 바로 뒤에는 관음전이 있는데 관음전 내부에는 보물 제1790호 양평 용문사 금동 관음보살 좌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금동 관음보살 좌상은 고려 후기인 14세기에 제작되었으며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금동 관음 대세지 보살 입상과 청양 운장암, 금동 보살 좌상 등과 함께 살이 많은 방형의 얼굴과 어깨 위로 흘러내리는 수발, 사실적인 이목구비 등 당시 유행하던 금동 관음 보살상의 전형을 보여주는 불상입니다. 관음전의 왼편에는 금향원이 있는데 금동 약사 열의 좌상이 모셔져 있으며 불사중이었습니다. 관음전의 뒤편에는 해태를 닮은 동물이 조각된 음수대가 있습니다. 금향원의 왼편에는 최근에 제작된 석탑이 있으며 석탑의 정면에는 대웅전과 지장전이 나란히 서 있는데 두 건물 사이에는 석조 약사열의 좌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웅전의 내부에는 석가모니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 지장전은 명부전과 같은 전각이며 지장전 내부에는 중앙의 지장보살과 그 저위에 도명존자와 무독기 왕이 모셔져 있으며 법당의 외부벽에는 보무운 존경의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대웅전의 뒤편 언덕에는 미소전이 있습니다. 미소전 내부에는 중앙의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 저위에 부처님의 제자인 가석존자와 안한존자 그리고 500나한이 모셔져 있습니다. 보물 제531호 정지국 사탑은 용문사에서 동쪽으로 300m 떨어진 곳에 세워져 있으며 고려 말 조선 초에 활동했던 정지국사 지천스님의 유골을 봉함한 승탑입니다. 관근이 쓴 탑비의 명문을 통해 스님이 입적한 후인 1395년에 건립했음을 알 수 있는데 스님이 입적한 후에 많은 사례가 나오자 태조 이성계가 스님을 정지국사로 추증하고 탑과 비건립을 윤허하였다고 합니다. 이상으로 용문사 탐방기를 마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